네, 107조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66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여기 하던 거. 자, 아니라면이 아까 몰랐다 또한 뭐예요? 알수 없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자로 고치다 보니까 알았다가 이제 아기가 돼요. 뭐 된다고요? 뭐라고요? 이 악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영화 보면 이 뭐, 나쁜 이상한데 아기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 사실을 알았다. 그다음에 알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부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주의.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부주의, 과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 있을 유자에서 유과실 이렇게 써줘. 자, 알았다라지 뭐로 고쳐 쓴다? 악이라고 이제 고쳐 쓰고, 그 다음 뭐예요? 알수 있었다는 부주의.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혹시 앞에 차를 퉁 이렇게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자, 고의력으로 했어요? 과실력으로 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있었다? 과실. 유과실. 알수 뭐야? 있었다. 그럼 반대말은 뭐야? 악의 반대말은? 연습하면 돼요, 그것만. 뭐다? 뭐다? 선의. 그러면 유과실을 반대말은 뭐야? 있을 유자 반대말. 무과실이다. 그런 얘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고치면 뭐죠? 악이 또는 뭐예요? 유과실. 그러면 두개다 만족해야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둘중 하나만 해당해도 무효죠. 그럼 언제 유효가 돼요? 자, 선이 하나만 가지고 유효가 될 수는 없겠죠? 뒤에 또 하니 뭐라고요? 뭐까지 끌고 와야지?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 얘기죠. 이래야지 유효가 되잖아요. 악이 또는 유과실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이거 이렇게 지우면 어떤 문장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죠?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여기 악이 또는 유과실일 때는 무효고 언제 유효가 돼요? 선이 또한 뭐까지? 무과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뭐냐면 을이 자, 선이야. 뭐라고요? 을이 선이에요. 아, 그런데 선이인데 육아실이 과실이 있어. 을이 뭐인데? 뭐인데? 선이인데 뭐가 있다? 육아실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무효가 되는 걸까? 취소가 되는 걸까? 한번 골라보기. 학교가 몰랐는데 뭐요? 알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예? 아, 죄송합니다. 무효가 죄송합니다. 취소가 아니지. 무효다, 유효다. 둘중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응? 있을요, 없을모? 아니, 뭐 다섯 개에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두 개에서 고르는 건데. 예? 이게 무효일 것 같아요? 유효일 것 같아요? 응? 정답은 뭐예요? 이거 왜? 두개다 만족해야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둘중 뭐야? 하나 걸려도 무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비록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어디 걸리면 알수 있었다라 해당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요게 지금 표가 있어요 없어요? 페이지에 66페이지에 표가 있단 말이야. 표 있어요? 자, 오른손으로 오른손 병은 가리고 갑하고 을만 보란 얘기야. 몇 페이지? 66페이지에 오른손으로 누군 가리고 병은 가리고 갑하고 누구만 봐? 을만 보라고요. 언제 유효가 돼요? 선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또한 뭐까지?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지 되잖아요. 이 엔드를 한 글자라고 치면 뭐야? 미시죠? 자, 그러면 언제 무효가 돼? 을이 악이이거나 또는 뭐야? 과실, 유가실이지. 유자는 없습니다만 유가실. 둘 중 하나 걸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럼 질문할게. 법전에는 선이 또한 무가실은 없죠. 법전은 악이 또는 유가실밖에 없었잖아. 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한 데 있지.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어야지 효력 있다는 말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65페이지 가세요. 법전 보여요? 107조 1항 있어요? 1항의 첫 번째 문장 무엇이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가로 묶으시고 바깥으로 위로 올리세요. 올리시고 물음표를 해놓으라고요. 퀘스천 마크. 질문할게요.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언제 효력이 있어요? 아니, 그 밑에 조문 안에 답이 다 있어. 뒤집으세요. 어떻게 한다고? 밑에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한 데 있잖아. 그럼 효력이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되잖아. 뭐요?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한다면은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조문을 반대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밑에 해설을 해놓은 게 있겠지. 근데 거기서 보지 마시고 어디서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조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 해결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문 몇 개, 조문 보는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괜히 조문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말장난하는 거지. 알고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효력이 있어요? 몰랐다 가지고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몰랐다 그리고 엔드 뭐까지 알 수도 없었다까지 와야지 효력이 있다는 말이 완성된다. 그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은 뭐고요? 유효. 예외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거기 65페이지 보세요. 요건 있습니까? 뭐라고요? 65페이지에 의 있죠? 의에 2번 끝에 보면 단독 허위 표시 글자 보입니까? 그래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조문으로 읽지 마시고 뭐로 고쳐 읽어라? 응? 단독 허위 표시로 고쳐서 읽으라고요. 몇 조랑 비교하려고? 108조랑 비교하려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무슨 표시 여기? 이게 107조란 말이야. 근데 법전은 뭐라고 적혀 있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잖아. 근데 그 의에 보시면 1번 의에 2번에 보시면 끝에 따옴표가 돼 있어. 뭐라고? 무슨 표시? 그거로 반드시 읽으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건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뭐가 있을 것?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대로 나온다고. 여기 뭐가 있을까? 의사 표시가 있을 건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의사 표시가 뭐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 보란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 이게. 뭐 하지 않을까? 나왔잖아 지금. 세 번째는 뭐야?
그럼 여기 잘 보란 말이야. 이거 순서 따라 넘은 거 아니야. 처음에 뭐가 있을 거? 의사 표시 있을 거.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을 거. 세 번째는 뭐야? 그 일로 왔잖아. 어디로? 일로 와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알고 있을 것.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했고.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동기는 이름 물에 안 물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의사표시 있고, 불일치를 표제가 뭐예요? 알고 하는 것. 단, 뭐 하고 한 건 아니고, 짜고 한 건 아니고, 뭐다? 혼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통정의 표시로 가보세요. 69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에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따라오세요. 여기 처음에 뭐가 있어요? 똑같죠? 두 번째 일치하지 않죠? 세 번째 알고 있죠? 네 번째 뭐요? 여기 짰다고 나오잖아 지금. 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3단계를 자꾸 머릿속에 뭐 한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요거 요거 차이점은 나중에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 갔잖아 여기까지는. 근데 마지막에 뭐 했다? 짜고 했다? 혼자 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07조하고 몇 조하고 108조 바로 들어갈게요.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멋있게 하지 말고 허위 표시다. 아 107조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여기 봐봐 이거 지금 이거 보라고 고쳐 읽으라고. 뭐 단독 허위 표시고 108조가 얼마나 편해. 같은 게 뭐다? 그래 허위 표시. 허위 표시가 뭐야?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의사 표시가 있는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불일치를 뭐하고 하는 것? 그게 허위 표시야. 차이점은 짜고 한 게 통정이고 혼자 한 게 뭐다? 단독 허위 표시.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요? 107조하고 몇 조? 108조. 당사자만 얘기하는 거죠. 다시 66페이지 가세요. 자, 그러면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야. 뭐가? 자, 효과. 당사자 효과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원칙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언제 유효가 되죠? 써보세요. 점점점. 선이 또한 무가실. 그때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 뭐가 되죠? 무효라고 돼 있죠. 언제 무효가 돼요? 점점점 악이 쓰세요. 또는 있을 유자 뭐다? 유가실. 자, 그 중에 67페이지 A, B 중에서 B 체킹. B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인데 선의인데 뭐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상대방이 선의인데 뭐인 경우 유과실인 경우에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왜? 선의만 가지고 안 돼. 뭐까지?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지 유효가 되는데 만약에 뭐라면? 유과실이면 비록 뭐라 할지라도 선의라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니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무효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아까 자연인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법인한테 사표 냈죠. 사지서 수리됐지. 그럼 누가 소를 지게 하겠어요? 조교수가 소를 제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소 제기한 사람이 저 법인의 뭘 입증해야 돼? 악의 또는 뭐야? 유가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사표 수리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무효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효과만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독 회피시는 원칙이 뭐고요? 이유고 예외가 뭐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통정 회피시는 작았으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다? 무효. 자, 그러면 108조 효과 가보세요. 몇 조 효과요? 108조 효과 가세요. 70페이지 가세요. 70페이지 4번 효과 있습니까? 자, 1번 허위 표시 당사자 간의 효과 기억 무효라고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뭐다? 무효.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방이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을 뭐예요? 짜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세요. 니은 타이틀 제목이 뭐죠? 부당이득 가로 묶으시고요. 부당이득. 그러면 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이행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이면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허위 표시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불법 동그라미 불법 뭐가 기억나죠? 불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정하세요. 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요것만 아니면 뭐만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무슨 무효? 타당성 있었잖아요. 타당성 몇 조에서 이게 몇 조 이게 103조 무효일 때만 무슨 급여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여기가 해당이 안 되면 다 뭐야 다 부당이득으로 뭐 하시는 것들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그럼 이쪽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이쪽도 만약에 준 것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아니니까. 103조 무효만 아니면 전부 다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도 뭐가 아니니까. 103조 무효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쪽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전부 다? 다 있단 말이야. 어디만 아니면. 여기만 아니면 무조건 다 뭐한다? 돌려받는. 그러니까 판사는 가능한 한 돌려주라고 할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그럴까? 보통 다 돌려주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도저히 쟤는 저 꼴을 못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로 끌고 들어가서 뭐 한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그럼 기준이 생겼네. 불법이다 아니다는 몇 조 가지고? 몇 조 가지고? 일대만 뭐고? 불법이고 나머지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본 것은 의사표 중에서 불을 중에서 뭐만 본 거예요 지금? 허위표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총칙에 효력요건 세 가지 기둥을 세워드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기둥 있었잖아. 당사 중에서 뭐예요 여기? 능력 차이. 그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아까? 35페이지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은 이거 좀 페이지가 좀 더 있겠지. 접호성은 무슨 성? 타당성. 의사표시는 몇 조하고 몇 조? 107조하고 몇 조? 108조.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을 보시고 자 오늘 거기 챕터 3이 있죠. 챕터 3이 있어요? 지금 107조하고 108조 그러면 어디 소속이야 거기서? 거기 의사표시 있잖아요. 1절이 서설이고 2절이 뭐고?
하하전 의사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107조, 108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일치야, 불일치야? 네? 불일치에서 몇 조하고 몇 조? 107조하고 몇 조? 108조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슨 표시하고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와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저기 당사자 목적은 어디서 했던 얘기예요? 몇 장? 파트 01에서. 거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있잖아요. 응? 그 법률 행위 안에서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2장 안에서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 얘기하고 무슨 얘기? 목적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의사 표시 안에서 몇 조? 107조하고 몇 조? 108조죠. 그러면 2장, 3장을 다시 한번 박스해 보세요. 프린트 안에 파트 01에서 2장이 타이틀 제목이 뭐고 법률 행위고 3장이 뭐죠? 의사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 행위에서 아까 뭐하고 뭐를 얘기했고 당사자 쓰세요. 당사자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뭐 얘기한 거예요? 의사 표시. 그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세 가지 기둥을 세워주라 그런 얘기야. 총칙은 효력 요건에 저 세 가지 기둥을 세워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말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질문할게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됩니다. 이중 매매가 뭐가 된다? 어디 소속일까요? 여기는 아니겠지. 이중 매매가 만약에 뭐라면 여기는 아니잖아. 능력 얘기도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 안에 있을 것이다? 응?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그래서 책자 한번 가볼게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있는 것을 가보니까 자 페이지 이중 매매 무효가 42페이지 42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에 사회질서 위반 유형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있죠.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2매수인의 매도인 배임행에 뭐했다?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무슨 매매? 이중 매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란 얘기는 알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무효가 어디 무효라는 것을? 어디 소송 무효라는 것을? 아니 어디서 붙이를 못 차면 그 공부는 전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야. 지금 틀 만들어놨잖아. 지금 여기 뭐. 이거. 이거는 조문에 있는 거야. 5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103조로만 돼 있지. 여기는 전부 다 목적 얘기하면 여기는 전부 다 판례 얘기야. 뭐라고요? 무슨 얘기요? 판례가 나오면 여긴지 여긴지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수많은 판례가 여기 많이 있어. 그때마다 아, 요게 어디 거? 적법성 거, 타당성 거지. 요걸 자꾸 연습을 해놓으란 얘기야. 자, 이중 매매는 무효가 되면 어디 무효야? 아니, 그게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을 물어봤을 때는 그것만 보면 안 되지. 그게 도대체 몇 페이지 있어요? 41페이지 그 큰 제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이야. 4번 목적의 사회적 무슨성이 있어요? 타당성 안에 거기 가로 1, 2, 3, 4번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맨날 이중 매매는 무효라고 맨날 떠들어대봐야 공부가 헛방이란 말이야.
나중에 학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제목을 잘 보란 말이야. 어디 소서? 여기 있구나. 그럼 그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해? 아까 여기 소속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중 매매에서 갑하고 병하고 서로 주고받은 건 뭐야? 주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나온단 말이야. 자, 명의신탁이 무효야. 어디 무효예요? 39페이지 가보세요. 명의신탁 있어요? 없어요? 책 넘기는 걸 귀찮아하면요,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소속이 자꾸 보란 얘기야. 명의신탁은 소속이 어디야?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은 뭐다? 그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크게. 뭐만 아니면. 다 펼쳤잖아, 지금. 어디만 아니면. 여기만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명의신탁 얘기를 생각하란 말이야. 처음과 끝을 이미 뭐하고? 잡아놓고 안에 내용을 공부하면 나중에 안 흔들려. 그럼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허가구역 나옵니까? 아니, 그거 니는 허가구역 나오잖아. 허가구역 위반해서 소유권 넘겨줬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처벌은 받겠지. 근데 효력은 없지만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수수료 상환을 뭐 하는 것? 이 알파는 무효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그럼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알파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명의신탁에 소유권 넘겨준 것도 불법 원인 급여이다 하면 그것도 틀린 지문. 허가구역도 틀린 거. 그럼 그세 가지는 전부 다 제목이 다르지. 근데 소속이 어디라는 거.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란 말이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뭐하고 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목적은? 적법성과 타당성. 의사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둥을 잘 만들어 놓으란 얘기야. 이제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총칙 이해가 나오면 아무데 갖다 막 붙여도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5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35페이지에 있는 그표 안에 효력 요건이 있죠. 능력 중에서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이제 그 글자에서 느끼란 얘기야.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뭐하고 뭐를 비교했어? 적법성, 타당성 비교했어. 그 다음에 일치하고 뭐가 없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 근데 제가 아까 3단계 했었지. 3단계. 일치, 불일치, 불일치,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것,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럼 불일치 중에서 무슨 표시하고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그게 35페이지 그 효력 요건을 보면 생각이 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럼 35페이지 뭐 따라 공부한 거예요, 지금? 효력 요건 따라 공부했죠. 자, 그것이 3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34페이지 2번에 1번 일반적 효력 요건 했단 말이야. 자, 일반적 효력 요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말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 코스가 밑에 무슨 요건 나와요? 특별 효력 요건 나오죠? 자, 2번에 2번 체킹하세요. 뭐가 나왔죠? 대리 행위할 때 뭐가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옆에다 한번 써봅시다. 대리권이 있다라는 말은 있을 유자
유권 대리가 됩니다. 무슨 대리요? 자, 유권 대리 반대 화살표 당연히 뭐겠어요? 없을 묻자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춰볼게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챕터 3 의사표시가 끝났죠. 다음 챕터 4가 제목이 뭐예요? 대리죠? 거기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데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 찍으세요. 지금 말한 지 3초도 안 됐다. 대리권 있으면 유권 대리고 대리권 없으면 무권 대리하고서 거기 가서 중요한 데 찍으랬더니 대리 행위를 찍으면 어떻게 뭐겠어? 6절 나오잖아. 무슨 대리? 그 무권 대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무권 대리 옆에다가 점점점점 자,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쓰는 말이 안입을자 불확정 그 다음에 있을요자 유효 아 죄송합니다. 유효합니다. 무효 없을묻자 미안합니다. 불확정 뭐라고요? 없을묻자 무효입니다. 자, 없을 묻자 무권 대리지. 네? 그러니까 없을 묻자 무효야. 효력이 뭐라고요? 불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행의 능력 없는 거 취소 있지? 응? 이 취소는 효력이 뭐냐? 요거는 불 확정 유효입니다. 취소는 뭐라고요? 불 확정 유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권 대리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응? 불 확정 무효지. 그럼 다시 이제 효력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자, 효력 요건 들어와서 효력이 없다가 뭐죠? 응? 없을 묻자 무효. 효력이 있다는 유효. 근데 이제 이 무효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1, 2. 유효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3, 4. 자, 무효는 안입을자 씁니다. 불 확정 무효니까 무효. 그러면 2번은 뭐가 될까요? 연습합시다. 뭐다? 확정 무효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 뭘까요? 안입을자 써서 불 확정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네 번째는 확정 유효. 그러면 순서를 하세요. 무효 안에 1번은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유효 안에 3번은 불확정 유효, 4번은 자, 취소는 몇 번일까요? 번호로. 이게 취소란 말이야. 뭐라고요? 부채도서야. 팍 깎이면 어디로 가고? 자, BPP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오토바이 스쿠터를 사왔습니다. 부모가 묻습니다. 너 왜 스쿠터 허락도 사왔니? 네, 독서실 가려면 15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 타고 가면 5분 일찍 가서 10분 더 공부하고 저녁 때도 10분 더 공부, 20분 더 공부할 수 있어 샀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래? 아니면 가서 물으라고 그래? 허락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취소 안 할게. 어디로 가요? 확정 유럽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사고 쳤어. 그럼 뭐야? 당장 물러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불확정 유언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소는 효력이 몇 번이에요? 그럼 정확히 무효 소속이야? 유효 소속이야? 유효.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대리권 있으면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했잖아. 무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무권 대리 방금 썼잖아.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대리는? 그러면 이게 유효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돌돌 말리면 어떻게 돼? 원통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원통이면 옆에 뭐가 있나 똑같아? 아니 이렇게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번이고? 4번이란 말이야. 그럼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무효도? 불확정 무효도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이미 결정돼 있어. 뭐하고 뭐를 낸다. 1번하고 몇 번 낸다. 이거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그럼 거기 무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무효다 유효다 소속. 무효하네.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야.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100% 나올 거란 말이야. 몇 프로요? 그래서 그 무권대리 불확정 무효 써놨지. 예? 거기다가 다섯 글자만 적어 놓으세요. 망나니 아들. 망나니 아들. 뭐라 적었어, 지금? 이걸 풀어가는 글자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망나니 아들 가지고 풀어가요. 아시겠어요? 자, 취소는 뭐 가지고 풀어간다? 무슨 자? 무자식이 상팔자, 망나니 아들. 이게 뭐라고요? 미성년자는 효력이 몇 번이야? 미피피. 뭐가 없으니까? 행위 없으니까 뭐야? 이거 취소하냐? 에? 그 이건 무슨 아들? 망나니 아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께서 토지가 있는데 망나니 아들을께서 자기가 마치 모인 것처럼 꾸며서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에?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아버지 토지를 팔아먹는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이 매매했을 때 병은 이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으면 계약할 리가 없지. 계약 안 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지. 근데 이자를 대리권이 뭐하고? 믿고 계약해서 소유권이 여기까지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들은 계약할 때 뭐라고 적겠어요? 갑의 누구요? 대리인을 이라고 적어서 계약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이게 무슨 대리야 이게? 무슨 대리? 무권 대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 효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확정 무효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무효 아니라고요? 확정 무효 아니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 매매 계약을 모여주면 모여주면 알았다 인정할게 내 자식이니까 라고 인정하면 이게 뭐가 되고 효력이 몇 번? 뭐가 돼? 이거 같은 거니까 지금 돌아서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아 얘 내놓은 자식이다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해 나 인정 못하고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정해주면 넘어가는데 만약에 뭐 해주지 않으면 인정 안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누굴 쫓아가는 거야? 막내 아들 쫓아가서 뭐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 네 계약에서 네가 책임져라, 책임지지 마라. 책임져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 그래서 묵건대를 풀어가는 말이 뭐다? 망나니 아들. 그 망나니 아들이 묵건대리자 한 그 계약은 뭐다? 효력이 몇 번이다? 여기서 몇 번? 1번. 그러니까 책 순서라니까 뭐가 나와 있는 거야? 뭐가 끝난 다음에? 의사표시 뭐 한 다음에? 자, 목차를 보세요. 여기 파트. 이 파트 목차를 보란 말이에요. 목차. 목차 보셨어요? 그럼 거기 3장이 무슨 표시야? 의사 표시죠? 그 다음 4장이 뭐가 나왔어? 그러면 34페이지에 일반적 효력요건과 의사 표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고? 특별 효력요건에 2번에 2번 대리권 존재 나오잖아. 됐죠? 그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4번에 조건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 효력요건에 동그라미 4번 있느냐고. 있죠? 그러면 책자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조건 기한이 있죠? 그럼 제가 말하고 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은 그 일반적 효력 요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그 효력 요건 순서대로 책이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칙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포인트다? 34페이지가 포인트란 말이야. 책이 이 효력 요건 따라서 책이 뭐 했다는 거?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 그 프린트 놓으시면은 그 종착역은 총칙은 결국은 5장에 있는 거야. 무효하고 뭐요? 취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총칙은 뭐 따라 가는 거구나. 효력 요건 따라서 당사자 공부하고 목적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의사표시 공부하고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효력 요건 들어가서 대리할 때 꼭 뭐가 있을까?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혹시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무슨 대리다? 묵건 대리니까 대리 중에서는 어디를 딱 초점 잡아서 묵건 대리가 100% 나오거든요. 99.99도 아니고 몇 프로? 그럼 대리에서는 어디를 공략하라? 묵권 대리를 공략하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효취소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권 대리하고, 자, 그러면 책자에 보시면은 34페이지, 맨 밑에 2번, 3번 있죠? 네? 2번이 뭐고? 대리할 때 뭐가 존재한다? 대리권 존재한다. 다음에 3번이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관한 청에 허가 있죠. 얼핏 보면 2번과 3번은 전혀 글자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죠. 근데 2번, 3번에 공통점이 있어. 그 2번, 3번이 뭐냐면 불확정 무효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무효요? 제목이 다르지만 결국은 어디 소속이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공부해 나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 뒤에 있는 대리 그 내용은 제껴놓더라도 절대 이건 뭐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거는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자꾸 뭐 한다?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야. 아, 총칙은 당사자 목적 뭐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라고요? 대리.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리 맞아요? 아니, 여러분 집에 애 없어? 애안 낳았어요? 미성년 자녀분 있어 없어? 아,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 하신 분들은 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대리야? 법정 대리인이야.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지. 그걸 깨우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는 또뭐 가지고? 법정 대리 반대말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6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맨 위에 박스 침대 주문 있습니까? 어디 박스 했어요? 미성년자가 뭘 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무슨 대리 동의를 얻는다고 그랬죠. 동의 없으면 뭐할수 있다? 반대말 합시다. 미성년자 반대말 기준 만 19세 법률 행위 반대말 법률행위 아닌 것이지 뭐. 기준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행위 아닌 것. 다음 법정대리의 반대말 임의대리 차이 부탁이야. 본인이 부탁한 대리가 무슨 대리고 임의대리고 부탁 없는 대리가 법정대리. 그래서 대리는 임의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가지고 노는 겁니다. 다음, 취소의 반대말이 뭐죠? 아니지. 무효지. 아니, 지금 무효하고 뭐 비교하는 거야, 지금? 취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그거 가지고 놀게 되면 총칙이 또 해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대리 공부할 것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무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효도. 불확정 유효 뭐다?